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밤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은 상태고요. 현재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3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 아침 기온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어제 낮 기온보다는 5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3도에 그치겠고요. 고성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도 모두 1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 날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